소액결제연금화 최대한도 100만원 많이 부족하셨죠? 이젠 정보이용료 현금화로 추가한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은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없고 이용하기에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행을 주저하고 계시지만 소액결제 현금화보다 더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우선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는 각각 100만원씩 한도가 부여되고 있는데요. 소액결제는 온 오프라인상의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결제를 하는 서비스인 반면 정보이용료는 소액결제와 다른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가 가능한 방법으로 구글 스토어 혹은 앱스토어 내에서 결제하는 유료 콘텐츠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정보이용료 현금화 서비스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평소 요금 미납 혹은 연체 중이시라면 소액결제 대행사에서 승인이 되지 않아 결제 실패된 적 있으실 텐데요. 정보이용료는 대행사 승인 없이 즉시 결제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 미납이나 연체 이력이 있으신 분들도 관계없이 백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소액결제와 별도로 한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소액결제 한도를 다 사용하셔도 정보이용료는 이용 가능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공식업체와 진행시간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공식업체는 제가 직접 이용해보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걱정 없으시고 365일 24시간 언제나 전문 상담사분들이 진행을 도와주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남겨둔 고정 댓글 보시면 업체 홈페이지 링크 남겨두었으니 접속 후 문의하시면 빠른 진행 가능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안전금융생활 되세요.